안녕하십니까. 솔바인 농가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고구마에 관련된 거 영상을 많이 올렸죠. 그래서 이제 고구마 모종도 이제 6월 10일 정도 되면 저희도 이제 다음 여름 작기 작물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늘까지만 딱 하고 저희가 이제 로타리를 칩니다. 고구마 모종 이제 지금까지 2월 말에 고구마 종자를 넣었던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잘라서 모종을 심고 판매도 했는데 그걸 이제 6월 10일 딱 되면 저희가 이제 로타리를 쳐서 마무리를 해요. 그래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 이제 고구마 지금 이렇게 큰 건데 이런 거 지금 풍원미 고구마 모종이에요. 풍원미 고구마 모종인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올해는 고구마 값이 고구마 모종 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지금 진짜 이런 게 그때 이게 막 이렇게 모종이 좋았으면 사실 돈 많이 했죠. 근데 그때는 워낙 또 밤에 기온도 차고 해서 모종이 별로 안 컸어요. 그래가지고 올해는 고구마 모종 값이 워낙 비쌌는데 뭐 그래도 뭐 지금은 이제 심을 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심었으니까 여기 뭐 고구마 막 줄줄줄 나오네요 이렇게. 자, 이런 고구마 갖다가 저희가 이제 종자를 하거든요. 크고 작고 해가지고 그래 이런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6월 10일 매년 저희가 6월 10일 되면 딱 정리를 해요.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또 감자를 캐고 마늘을 캐고 고구마를 심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또 나와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미리 오늘 저희가 이제 한 80단 정도를 고구마 모종을 이제 잘라놨는데 그거 잘라놓은 고구마를 갖다가 이제 뭐 12일, 13일 정도 이렇게 갖고 보내달라 하려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택배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올해 이제 2019년 고구마 모종은 저희가 이제 오늘로서 다 파양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고구마 모종 했던 그 이 동을 갖다가 일단 노타리를 쳐요. 노타리를 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고구마 모종을 했던 고구마가 이 안에 엄청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로타리를 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로타리를 좀 쳤는데 이제 로타리를 원래 다 쳐야 돼요. 다 치는데 오늘 제가 영상으로 또 이제 보여줄 게 있으니까 로타리를 친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십시오. 자, 여기에 고구마가 지금 파보면 고구마가 이렇게 막 나와요.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100m 폭이 6m인데 여기에 고구마 종자가 10kg짜리로 말하면 약 한 400박스? 10kg짜리 한 400박스가 이 안에 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로타리 치고 나면 지금 이제 한 번 쳤는데 한 두세 번 더 치고 나면 이렇게 막 다 잘라져요. 잘라지면 이게 이제 금방 썩어야 우리가 이제 여름에 여름 쌈채소나 뭐 여름 작기를 작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썩잖아요. 생 고구마니까. 이게 이제 고구마를 썩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, 이거를?
자,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로타리를 친 다음에 물을 갖다가 한두 시간 정도를 갖다가 여기 툭 적혀 줍니다. 그리고 소석회를 갖다가 좀 뿌리고 그 다음에 비닐을 갖다가 다 덮는 거예요. 여기 하우스를 여기다 고구마 이제 육묘할 때 비닐을 이렇게 덮었던 그 비닐을 갖다가 다 덮는 거예요. 양쪽에 덮어놓고서 환기창도 전부 다 내리고 이제 환기창도 전부 다 내리고 이렇게 놓으면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길게는 한 15일 정도 날씨가 좋으면 한 10일 정도 그 다음에 날씨가 이제 별로 안 좋고 뭐 흐리고 비고 내리면 한 15일 정도 놔두면 이 고구마가 막 다 썩어버려요. 그리고서 이제 다시 쟁기질하고 로타리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작물이 들어갑니다.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고구마를 어설프게 썩히면 가스 장애가 일어나서 작물이 크다가 막 죽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. 그리고 이제 제가 고구마 육묘를 한다니까 저한테 이제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저희도 이제 고구마 모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냐고. 뭐 사실 고구마 모종은 항상 딸려요. 항상 딸리고 내가 고구마 모종을 심고 싶을 때 다른 사람도 고구마 모종을 심고 싶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. 그리고 비싸고 인터넷 또 판매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전국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이제 또 뭐 고구마 모종을 한다 이렇게 소문을 한 2, 3년만 하면 사실 고구마 모종 한다는 소문이 그 주변에는 웬만큼 판매 저기 알려져요. 그러면 뭐 한 네다섯 덩 정도는 뭐 무난히 사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지금 고구마 육묘를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많은데 이제 저희는 뭐 더 확 늘리지는 않고 왜냐면 우리는 이제 늘 하우스가 부족해요. 왜냐면 쌈채소를 갖다가 연중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마 모종은 그렇게 많이 못 늘리고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딱 그만큼만 하는데 뭐 우리한테 어쨌든 고구마 이 문의를 많이 오는데 제가 그 고구마 육묘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올해는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올해는 고구마 이제 종자 넣는 거 이런 거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제 거꾸로 고구마 모종 다 정리하는 과정을 갖다가 제가 설명드리는데 내년에는 이제 고구마 육묘로 하는 방법 고구마 종자를 땅속에 묻는 거 시기 뭐 어떻게 하면 싹이 빨리 올라오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너무 저한테 전화 많이 하지 마세요.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사실 다 오픈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사소한 건데 그런 거를 저한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. 다 전화를 해. 전 너무 바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전 너무 사소하지 않다는 거는 그냥 문자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를 저 택배 때문에 전화를 진짜 많이 하고 문자를 많이 하는데 너무 바쁜데 제가 유튜브가 이제 2만 한 거의 3천 명이 다 돼가는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 일을 못 하잖아요. 일을 못 하면 우리 일은 자꾸 뒤처지잖아요. 아니면 저기 광고를 끝까지 많이 봐줘 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수입이 좀 생긴다면 이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 그렇게 유튜브를 해갖고 큰 수입이 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하여튼 그래도 제가 웬만한 거는 진짜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. 하니까 뭐 그렇다고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화하기 부담 이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꼭 물어보고 싶으면 하긴 하세요. 근데 이제 너무 자주 저한테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제가 고구마 모종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갖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로타리 쫙 치면서 오늘은 이제 영상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자 로타리 쪽까지 치면 이제 큐가 아니라 딱 스톱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